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동두천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유산 입구에는 구한말의 애국지사인 흥덕문 선생의 추모비가 위치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온갖 탄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신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는 지금도 많은 후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유산 중턱에 위치한 자제함에는 국가보물인 반야바라밀 다심경 약소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1464년 목판으로 간행된 구격불경으로 보관 상태와 인쇄 상태가 좋고 조선시대 세조가 불경 간행을 위해 제작한 간경도감판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